안녕하세요. IT 소외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고령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황혜린, 장지현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 동기 및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가 접목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스마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만큼 도태되는 이들 또한 존재합니다. IT 산업의 발달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정보 소외계층은 사회계층 간 정보 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현재 사회 기반이 고령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겪으면서 계층 간 질적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고령층의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보다는 구체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디바이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현행 연구에 따르면 정보 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는 계층 간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고 불균형적 형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 격차로 인하여 정보 통신 및 제품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구글에서 출시한 플랫폼으로 사용자형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모바일 앱, 웹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데 사용되는 챗봇 빌더입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 및 방법입니다. 저희 연구 대상은 IT 소외계층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층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챗봇 형식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플로우 플랫폼을 통해 특정 지문에 대한 키워드를 인식하고 사용자가 알맞은 응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출하도록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니어 UI UX 가이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 다이얼로그 플로우와 연동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시나리오 구성을 위하여 2020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비자발적인 인터넷 비이용 이유 중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75.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 무선 네트워크 설정, 필요한 앱의 설치 및 이용 분야에서 4점 만점 평균 2.45점으로 일반 국민 평균 3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화, 문자, 앱, 설정 총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사용자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였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철배와 금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인공지능의 인사말과 함께 스마트폰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질문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때 키보드를 통한 텍스트 응답과 버튼 터치를 통한 응답이 가능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출력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와 버튼을 통한 응답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카드 상단에 위치한 사진을 통하여 어떠한 콘텐츠가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위치한 버튼을 통하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고령층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성 TTS와 실제 스마트폰의 사용 화면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서비스 시니어 모드 UI UX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배색이 시각적 요소의 명확한 구별을 도울 수 있다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시니어의 경우 시각 기능의 노화로 인한 황화 현상으로 빛의 스펙트럼 하위대인 보라, 파랑, 남색에서보다 빛의 스펙트럼 상위대인 빨강, 주황, 노랑의 색을 더 잘 구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위치하여 있는 버튼에 황색을 사용하였고 이 버튼들은 세부적인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고령층을 위하여 키보드의 텍스트 입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철배와 금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은 고령층의 IT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이 고독과 소외를 완화시키거나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IT 소외계층의 정보화 이용은 그들의 사회활동 증진, 사회적 지지, 자존감 증진 등 건강 향상 부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본 어플리케이션은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의 수동적인 관념을 타파하여 여러 세대의 능동적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령층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법을 몰라 정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가족에게 묻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중 대부분이 젊은 층일 텐데 젊은 층의 경우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가장 많은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1030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통하여 서로 연령 구분상 대척점에 있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이 시대 중요한 사회 문제인 세대 갈등과 연령 차별 주의를 완화하고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가 IT 소외계층의 고령층이 저희가 누리는 정보화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